이번 시간은 페이지 426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설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된 물을 빨리 건물 밖으로 배출해 주는 설비가 배수설비가 됩니다. 여기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통기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426페이지 배수설비에서 자 배수를 분류할 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오수라는 것은 대변기나 소변기와 같은 오물신과 같이 인체를 통해서 나온 물을 배수할 때 이걸 오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배수. 보통 일반 생활 배수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나 또는 뭐 욕조라든지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우리가 잡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옛날에 구정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잡배수를 구정물이라고도 칭합니다. 구정물 잡배수를. 그리고 우수는 빗물을 우수죠. 그리고 특수 배수는 자 보통 일반적인 뭐 수은 같은 이런 방사능 같은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우리가 특수 배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상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용 목적에 의해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 배수를 간단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자 박스에 보시면 중력 배수, 기계 배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걸 중력 배수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건물의 배수 집수정이 자 공공하수도 높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배수하면 되죠. 이것이 중력 배수고 자 기계 배수는 자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이 있게 되면 배수 집수정 지하층 밑에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공공하수도로 폴려야 되겠죠. 이것을 기계 배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는 이것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차이점이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입니다. 예, 배수관에 자 연결력이죠.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느냐 연결을 하지 않느냐. 그럼 직접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연결을 안 하면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공기조화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호스를 빼거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보통 에어컨을 우리가 돌리는데 그 물을 밖으로 별도의 토스고 호스를 뽑아서 물을 배출한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욕조나 싱크대 또는 여러분들 있죠 세면 이런 것은 직접 배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조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28페이지 보면 배수관의 구배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자 배수관의 구배. 자 구배라는 것은 경사귤기를 이야기합니다. 경사귤기. 그러면 보통 구조 쪽에서는 물매라고 쓰고 원활한 물의 흐름을 위해서 배수관의 구배 경사를 두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430페이지 보시면 자 트랩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랩. 자 트랩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림 43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세면기 밑에 설치된 트랩입니다. 그래서 보통 피트랩이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런 형태가 이렇게 해서 세면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죠. 이 트랩을 알파벳 P자처럼 P처럼 생겨서 P트랩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연결되죠? 그러면 이 안에 고인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칭합니다. 봉수. 그러면 이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을 봉수라고 칭합니다. 봉수, 고인물. 트랩 내부의 고인물이 봉수고요. 얘가 봉수입니다. 그럼 봉수에서 이제 가장 낮은 면, 요 면을 여기를 디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디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웨어 부분이 언덕이다. 웨어 높은 부분. 그래서 봉수 깊이를 따질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봉수 깊이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봉수 깊이 개념이 됩니다. 봉수 깊이. 그래서 봉수 깊이는 뭐 최소 50mm에서 100mm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봉수가 이 웨어보다 좀 낮아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 디퍼면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낮게 되면 악취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봉수가 디퍼보다 낮아지면 그 영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때 이 구조를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트랩의 설치 목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요. 자, 트랩의 설치 목적은 이 배수관 속에 자,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 등의 실내 침투 방지 목적이네. 실내 침투 방지 목적으로 이 트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많은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트랩의 종류는 거기 보시면 SPU 드럼벨이죠. 뭐 이것은 자 이겁니다. SPU 드럼벨 형상이죠. SPU 드럼벨 종처럼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형상에 따라서 어떤 형상을 모양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앞전에는 여기서 시험을 했었죠. 이 트랩의 종 연결의 측면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뭐 항상 그렇게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자 SPU 드럼벨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걸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사용처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런데 페이지 432페이지 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입니다. 그러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파괴 원인 개념이 현재 그 여섯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기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뭐 흡출 작용, 토출 작용, 아니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 하죠. 2번에. 그리고 3번에 분출 작용, 토출 작용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인 사이펀 작용, 그래서 흡출, 흡인 작용. 이거 2번하고 3번의 분출, 토출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관 작용, 그리고 증발, 그리고 운동형 간성 작용 이런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 개념, 유인 사이펀 작용 또는 뭐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 칭하죠. 자, 이것은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하류 기구에서 잘 발생하는데, 자, 이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트랩이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랬던 피트랙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접속이 이게 수직관 가까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게 이게 배수 수직관이 있는데 수직관 가까이 이 기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인물이 여기 이제 봉수가 고여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상층에서 여기 기구에서 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상층에서 물을 쓰고 확 내리니까 내려가면서 여기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겨요.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진공 상태, 뭐 감압 상태, 뭐 부합했죠? 이것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관 가까이에 여기 이제 수직관 가까이에 이 기구가 배치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유인 사이펀 작용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분출 토출은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가 이게 분출 토출은 분절 이 작용이 분출 토출 작용 하층 하류 기구에서는 분출이나 토출 작용 이 경우는 하층 하류 기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평관에서 하층 하류 기구 쪽에서 생기네. 하층 하류 기구 쪽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면 하류 기구랑 수직관에 가까이 배치된 게 하류고 수직관에서 멀리 떨어진 게 상류 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자, 여기 물을 내려 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리면 이 수직관에 압축이 되죠. 공기 위에서 내리게 되면 압축이 되니까 이 물이 실내로 오바이트 분출하는 현상이 분출 토출 작용,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층 하류 기구에서 발생합니다. 이것도 수직관 가까이에서 생기는 현상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예 가지고 냈었죠. 그래서 이제 유인 사이펀 흡출 분출 토출 작용 이 분출 작용 이것을 낼수 있으니까 공부를 학습을 정확히 해주시고 종류 6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및 통기 설비에서 기본은 자, 이 배수의 기본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43페이지 제5장 오수 처리 설비가 나옵니다. 자, 오수는 더러운 물이죠. 대변기나 소변기 이런 데서 나온 이 더러운 물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공공하수도관에 방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처리해서 하는 것이 오수 처리 설비인데 이 오수 처리 설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상 오염 지표 개념이 나오죠. BOD. 자, 오염 지표에서 먼저 첫 번째 BOD 개념이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나옵니다. 수질 오염 측정의 대표형이죠. BOD. 그리고 근데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내가 종합 문제 치면 수질 오염 측정의 대표적인 거죠. 보통 20도시에서 보통 5일간 방치해서 측정할 때 얼마나 산소가 소비됐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자, 그런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라서 보통 화학적으로 자, 우리가 산화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된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공장 폐수와 같이 무기물질이 함유됐을 때
COD 측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DO 용존산소입니다. 자, DO 용존산소량,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DO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SS 부유물질. 자, SS는 입경 2mm여서 이제 보통 부유물질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부유물질로서 오수의 탁도, 그래서 오수의 현탁의 정도의 탁도를 나타내는 게 SS입니다. SS.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다 측정 단위는 ppm 단위를 씁니다. 측정 파스 퍼 밀리언 100만 분율로 나타냅니다. ppm.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같은 개념이 그람 퍼 입방메다야. 그래서 1세제곱메다에 몇 그람이 포함된 이것도 바로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큼이 나오죠. 오수 표현했던 오물 찌꺼기를 스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물 찌꺼기고 스큼은, 그리고 활성온이하고 헷갈리면 아니 됩니다. 이거는 오물 찌꺼기고요. 오물 찌꺼기. 그리고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 균이죠.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45페이지면 BOD 제거율 개념이 납니다. 뭐 최근에 거의 중요하게 다른 게 BOD 제거율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자, 유입수 BOD, 정화조에 들어오는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는 방류수 개념이 되죠. 유출수 BOD 분의, 자, 유입수 BOD, 그것을 백분율한 것이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제거율. 그래서 이제 BOD 제거율이, 그것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다.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면 보통 BOD 제거율이, 이 제거율이 좋다는 것은 유출수, 방류수 BOD가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은 우수합니다. 정화조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 측면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뭐 446페이지 보시면 뭐 오수정화 처리 방식,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뭐 스크린이나 침전, 뭐 교반, 여과 이런 게 물리적 처리 방식이고, 화학적 처리는 중화나 소독이 있고요. 자, 생물학적 처리가 미생물 활동을 활용하는 게 균. 그래서 형기성 미생물, 산소가 없는 곳에 생육하는 형기성 미생물이나,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다루어서 냈었고요. 뭐 앞으로는 잘하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을 별도로 아마 시험 내는 것이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흐름상 최근에는 이 BOD 제거율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 수질 오염 지표하고 그거 위주로 해서 일단 기본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59페이지 가스 설비. 자, 가스 설비와 관련해서 기준으로 봐둘 것은 가스. 뭐 가스 설비는 우리가 폭발의 위험성이죠. 안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460페이지 보면, 자, 우리가 가스와 관련돼서 막 하단에 고압 중화 우측에 461페이지 저압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스의 기본 압력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압을 기준 잡아서 공부 학습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중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우리가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중압 개념이 됩니다. 중압.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크면 이게 이제 중압이고, 그러면 미만까지니까 1 메가파스칼 이상은 고압 개념이 되는 겁니다. 1 메가파스칼 이상은 여기서는 고압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0.1 메가파스칼 자 미만 개념이 보통 저압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그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압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알아둘 것이 뭐 464페이지 가스가 나오죠. 하단에 3번 LPG가 있고 우측 465 LNG 개념이 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가 LPG죠. 그러면 석유율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가스를 액화시켜서 만든 게 LPG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LPG는 보통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용 가스 레인지에 넣는 게 부탄가스죠. 그리고 옛날 뭐 단독주택이나 회색통에 받았었던 있죠. 그게 프로판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의 특징이 공기보다 무거워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누설 시 바닥에 체류가 되고 그 다음에 폭발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LPG가 LNG보다 많은 양이 차지 LPG가 적은 양이 차도 폭발합니다. LNG는 LPG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공기 중에 희석돼야지 폭발합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은 LPG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LPG는 공기보다 무겁게 된 바닥에 체류하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를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측정해서 가스를 누수 여부를 경보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LPG는 생선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개방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죠. 메탄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를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NG는 작은 용기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LPG는 작은 용기 저장이 가능하죠. 부탄가스통 작잖아요. 그래서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팔지가 않는 겁니다. LPG는 마트에서 팔지만 LNG는 마트에서 안 파는 이유가 이거죠. 대규모 우리가 저장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도 LPG 택시는 있습니다. LNG 택시는 없죠. 버스 정도 크게 돼야지 LNG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NG는 이게 청정가스죠. 생선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없습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가스 배관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469페이지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에 대해서 자 보통 가스 계량기 미터기죠. 미터기를 다른 거하고 일정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뭐 앞전에도 여기에서 이제 답을 언급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가스 이 계량기는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거하고 가스 계량기하고 이격거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하기하고 가스 계량기는 2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뭐 계팩이나 전기 계량기하고 가스 계량기는 이거는 개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60cm이네. 육개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 뭐 예를 들어서 접속기, 전기 접속기가 콘센트입니다. 접속기. 그리고 뭐 전기 전멸기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30cm 이 역시에는 이거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전에도 여기서 이제 장난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475페이지 보시면, 자, 소방설비. 자, 이제 소방설비는, 자,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이제 이 화재를 갖다 알리는 경보설비도 있을 거고, 불을 끄는 소화설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인명 구조를 할 때는 소화 활동 설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죠. 그걸 통틀어서 소방 설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방 설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뭐 476페이지 소방 시설의 종류를 해서 소화 설비부터 해가지고 현재 거기 많이 규정하고 있죠. 지금 이제 페이지 478페이지 소화 활동 설비까지 다섯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소화 설비가 있고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그리고 저기 있죠.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 다섯 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소화 활동 설비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할 때는 소화 활동 설비 분야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에는 거기 보시면 여섯 가지가 있죠. 소화 활동 설비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화 활동 설비.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에서는 거기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연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게 소화 활동 설비죠. 그래서 첫째 재연 설비가 재연 설비. 재연 설비는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 피난 계단 쪽에 설치되죠. 뭐 승강기 홀 거기가 보통 계단의 부속실 전실이라고 칭하거든요. 그 부분에 보통 설치가 돼 있어 아파트는. 그래서 재연 설비가 있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가 있고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 비상 콘센트. 뭐 비상 콘센트라는 것은 자 화재 시 일반적으로는 차단하죠. 그러면 소방관들이 소화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하고 연소 방지 설비 여섯 가지가 바로 이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 설비들은 전부 다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요. 스프링쿨러 설비만 제외하고는 다 그, 소화기, 뭐, 간이용 소화용구,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화란 단어가 다 들어간다. 스프링쿨러 설비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뭐 479페이지 뭐 소화설비 있죠? 뭐 소화기 개념이 있고요. 소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 이제 페이지 480 옥내 소화전설비 있죠? 뭐 옥내 소화전설비 이런 부분은 뭐 시험에 많이 냈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한두해에는 좀 뜸했죠.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뭐저 피난 구조 설비 쪽이나 뭐어 아까 소방 시설에 이제 분류하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는 게 옥내 소화전 아닙니까? 기본으로 아파트 각 층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이제 특히 이제 스프링 쿨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스프링 쿨러 설비 자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고층에 대해서 불을 끄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는 특정 10일 이상 되는 아파트는 보통 전층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에가 탁 터지면서 물이 살수대로 되어 있죠. 그런 스프링 쿨러 설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 아파트 단지 하단 같은데 옥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 그럼 밖에서도 불을 끌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옥외 소화전 설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는 보통 이거죠.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는데, 연결 송수관은 소활동 설비입니다. 이 개념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와서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면 각 수직 배관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각 층에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수구에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게 거기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연결 살수 설비는 지하층 이런 데만, 지하가 이런 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하층은 소방관들이 들어갈 때가 계단으로는 출입구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자, 각 층의 배관을 통해서 이제 지하에 있는데 천장에 개방형 헤드가 살수 헤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면 살수에 대해서 그냥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 연결 살수 설비 개념이 됩니다. 이런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시험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보 설비 개념이 있는데, 자, 경보 설비는 뭐 대표적으로 501페이지 보면 경보 설비가 나옵니다. 뭐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났는지 감지를 해야 되겠죠. 뭐 감지기와 관련된 것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초창기 감지기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가 시험에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피난 구조 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피난 구조 설비. 그러면 피난 구조 설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재 시 피난을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도등도 있을 거고, 뭐 유도등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보통 출입구를 나타내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뭐 거실이나 복도나 계단 같은 통로 유도등, 이제 안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통로 출입구를 나타내는 피난구를 나타내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고 통로 유도등이 있겠죠. 뭐 통로등은 뭐 거실이나 복도라든지 뭐 계단 이런 통로 유도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도 표지라든지 피난 유도선을 해놓은 것들이죠. 유도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른들 이제 계단을 못 내려갈 걸 대비해서 건물에 뭐 출입구를 나타내서 이제 외벽을 통해서 왕관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왕관기도 있고 간이 왕관기가 있습니다. 그럼 왕관기는 연속 사용을 할수 있고 간이 왕관기는 연속 사용을 못 해. 몸무게에서 내려갔다가 자동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왕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간이가 아닌 왕관기를 설치해 놓고
1인 거주하는 데는 그냥 간이 왕관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시험에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513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